누가 넣어도 자 32라운드 경기 MC 서울과 강원 FC에 맞는 12차 경기 이때 16일 남았다고 그 안무를 봤어요 지금 다음 주 사인 해줘야 되겠네 근데 잘 갔다 오라고 한마디를 흰 마스크 근데 잘 갔다 와라 쉽진 않을 거다 남은 경기 잘 치러서 내년에 더 좋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장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차원에서 선수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?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반성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한 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선수들이 돼서 정말 팬분들께서 원하는 경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고 경기장에서 정말 싸워주고 이런 모습을 더 원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선수들이 비싸면서도 지지 않고 경기 내용에서도 지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하한다. 힘들어. 야, 꼴찌 잘 넣네.
하네요. 경기장 제 입장은 각 출입구에 위치한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영욱이 형이 머리가 커가지고 잘 보여요. 그쵸 그쵸, 딱 그것만 보이더라고. 근데 영욱이 형이 잘 넣어줘서 저도 고맙고, 그래도 제가 어시스트 했으니까 또 밥 한번 얻어 먹어야지. 어디? 그냥 올려서 식당에서 그때. 어, 맞아. 우리 동기야. 동기 가져가요. 동기라고요? 예, 인스타 DM도 했었는데. 동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. 동기야, 동기. 동기 형. 하나 더 해주세요. 지민이 형. 아예 받았는데 축가는 처음 쳐봐가지고 살짝 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. 처음에 좀 헤맸던 것 같아요. 더 원래 그 전부터 더 애정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, 그래도 그런 직책이 주어지니까 아무래도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 같고,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마음이 컸고, 네, 그게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운동장에서 최대한 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저희가 아쉬운 만큼 거의 몇 배로 팬분들은 아쉬울 텐데, 오늘 승리를 하고도 뭔가 저희가 아직 더 부족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또 있기 때문에 더 팬분들께 진짜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, 네, 더 그라운드에서 행동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팬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
일회일비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부분에 상당히 감사하고요. 우리 선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부분, 올 한 해 어떤 팬분들에게 더 나은 높은 곳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은 A에 있든 B에 있든 우리 선수들에 대한 노력한 부분들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상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지장단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역할적인 부분을 좀 더 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런 사안들이 좀 더 시너지를 낸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FC서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위 스플릿에 가지 못한다고 저희의 축구가 실패했다거나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많은 분들도 많이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다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선수들의 몫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선수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반성을 하고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골을 못 넣어서 좀 결과가 많이 안 나온 거라고 많은 경기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도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가 몇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팀이 어려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